응? 네 방 어떻게 서울이나 여기나 똑같이 지죠?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고. 자, 이쪽으로 모여보세요. 오늘 첫번에 예. 단합대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합을 위해 예. 사장님이 티셔츠를 준비했어요. 우와! 자, 첫 번째 엄마! 우와! 어머! 저길 공주마다 아빠! 네! 유튜브 스타 염장하는 거야. 언니! 예! 아, 이거 단체 주문한 거야? 제 딸! 회사 막세요! 동생! 유튜브 사장님! 실실해! 아니! 야, 너무 누드야! 뒤에도 거루파판에 달았대. 너무 예쁘지? 너무 귀엽다. 짠! 짠! 내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하고 살아요. 근데 이거 입고 가면 쪽팔리겠다. 그게 목적이야, 아빠. 오늘은 ATV. 이거 아빠가 제일 기대했던 거잖아. 뭐 제일까지는 아니어도 기대 많이 했습니다. 저희 바깥에는 참 점심밥 많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점심밥이 뭐죠? 와일드 치킨이래요. 약간 창피해. 약간 창피해. 팔려. 동생.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니요, 어머님. 아 진짜. 내가 시작하기 한다 꼬시려고 시작하자. 아빠, 지금 이 푸르른 자연 속에서도 담배가 생각나? 오히려 더 맑으니까 더 생각나지. 우리 가족이지만 조금 부끄러운 뒷모습. 멀리서 봐도 엄마인 걸 알 수 있어요. 언니 너무 느려요. 아빠는 여기서도 안전거리를 안 지키고 있고요. 이야! 우와. 어때 아빠? 완전 재밌지? 어, 좋아. 이거 아빠 스타일이야? 어, 완전 스타일. 어, 완전 잘하지? 어. 야, 산 꼭대기 한 대 꼬실리자. 너희도 저만 그거 냄새 나니까 나 혼자 가서 꼬실리자. 여기서 벌... 나는 피는 게 아니라 평생 참는 거래. 그래서 내가 아빠가 그럴까봐 지금 선물 하나 가져왔어. 자, 우리가. 아빠는 지금 몸에 안 좋은 걸 다 하잖아. 술이랑 담배. 그래서 아빠 뭐야, 이번 참아보라고 선물을 가져왔어. 이게 뭐예요? 퍼프? 엔드 퍼프? 의약품? 니코틴 제로로 되는데? 야, 이런 거 아무거나 막 피고 그러면 안 좋아. 뭐 엔드 퍼프는 식약처에서 허가도 받았고 다른 금연보조제랑 다르게 부작용도 없대. 아빠가 전에 얘기했었잖아. 담배 못 끊는 게 습관 때문인 것 같다고. 그래서 대신 하라고 이거 준비한 거야. 완전 필요해. 아, 달달하네. 괜찮아? 아, 응. 언니 맛담 한번 가자. 오랜만에 맛담 한번 가자. 이리 딸들하고 맛담 배지려고 내가. 오, 이거 맛이 괜찮다. 달달하지. 그냥 화한 민트 맛. 어, 민트 맛. 담배 대신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담배 끊으란 뜻이지. 괜찮네. 나 이거 좀 멋있다. 나도 이거 하나 줘라. 담배 한번 잡아봐봐. 어떻게 펴나. 야, 이 무식한 거다. 담배, 이게 전자담배는. 전자담배는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 그냥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나 원래 전자담배를 피니, 원래 담배 끊어본다 그랬거든. 응. 못 끊어지더라고. 응. 근데 너희들이 이거 선물했으니까 한번 피워봤는데 약간 어색해도 뭐 괜찮네. 괜찮지? 나 옛날에 그랬잖아. 꼭 피고 싶어서가 아니고 습관이라고. 연기 뿜어대는 습관이거든. 맞아, 맞아. 솔직히 담배 일반 연초 피워도 뭐 맛인지 솔직히 모르겠더라, 요즘은. 그러니까 연기 나온 재미로 이건 달달한 맛이라도 있네. 그래. 부모님 선물용이나 금연하려고 한 사람들한테 너무 좋겠다. 아빠, 우리 이거 두 박스나 있거든? 이거 한 번 필 때마다 500원씩 적립해줄게. 아니, 한 번. 아니, 저기요. 한 번 피고 싶을 때 참을 때마다 이걸로. 엔드퍼프로 대신할 때마다. 오케이. 오케이. 인생이. 이걸로 아빠, 엔드퍼프. 아, 500원 기억했잖아. 응. 엔드퍼프. 이걸로 금연을 시도하라고. 오케이, 이제. 달달하고 좋네. 오죽했으면 딸들 이런 걸 선물로 줘. 그러니까. 아, 잘할게. 멋있다. 와. 이거 죽인다, 나 이제. 야! 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포즈를? 아, 엄마 홈쇼핑 못. 그런 건 별로예요? 우와, 이게 뭐예요? 봐봐요. 막. 샤이그라스야. 샤이그라스. 이게 접혀요, 이거 봐봐요. 땡큐! 문다. 너무 신기하다. 어.
비가 엄청 와. 이게 뭐 이거 맞아? 아~ 너무 행복해. 럭키비키. 럭키비키. 재밌었지요? 네. 나 어디 여기다가요? 보호대는 바구니. 아니 엄마 여기다가 좀 어떻게 돈을? 저기 티박스 있잖아. 티박스. 내가 보니까 우리 가족 단합대회잖아 지금. 어, 단합이 별로 안 돼. 특히 이 넓은 땅에서 여기서 만나주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 전 첫째 언니 결혼하는 것도 재밌고 언니 막 몰래 카메라 한번 사놓고. 너무 감사해요. 재밌게 놀다 가세요. 오 바나나. 아, 바나나. 오, 웬 바나나? 자, 헬로 몽키들. 헬로 몽키. 온 오장육부가 운동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 이거 완전 체질이네 이거. HB 소화해 줬습니다. 샤브샤브. 우리 엄마는 뭘 저렇게 시끄리고 있냐? 우리 엄마는 저기서 누구랑 저렇게 시끄리고 있어? 엄마 저기서 셰프님이랑 대화해. 소주 먹고 싶다며. 그럼 미션이야. 아빠가 스스로 시켜야 돼. 그래? 응,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한 번도 나서서 주문 안 하더니 소주 시키려고 하니까. 아, 왜 안 와? 소주. Please, thank you 이런 말 해야지. 방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소주 가져와 이 새끼야 이런 느낌이었고 Excuse me, one 소주 please 이러면은 안녕하세요 소주 좀 주시겠나요? 이렇게 친절한 말이잖아. 한국 남자는 약간 맞지? 예. 아빠 지금 등에 티셔츠에 건우파파는 우리 소속사 썼으니까 바르게 행동해. 왜? 진짜 너무 주시가 심하다. 소주 얻어먹기 힘들다. 여러분 소주 한 병에 나 진짜 술 들어와서 못 사겠어요. 너무 부담스럽게 땡겨했어. 잘했어 아빠. 아유 고기 좋다. 이 눈물젖은 소주를 드셔보셨나요? 온갖 음악과 서름 속에 드디어 쟁취했습니다. 손담배는 애끼고 애껴서 오늘 밤새도록 먹을 예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소주를 위하여. 위하여. 수출용 소주는 뭐 좀 더 특별하게 만들자. 왜 이렇게 맛있냐? 어, 미치겠어. 연병하네. 어, 나 그냥 아빠 티셔츠 있는 거 말한 거야? 나한테 지금 연병하네 했냐? 원조한테? 하이. 가자. 엄마 똥 싸? 이쁘니 똥똥거리냐? 어, 너 머리 예쁘게 땄다. 들어와. 들어가자, 선생님. 우리 지금 가을대 38분이요. 40분 픽업인데? 그럼 내려가서는 저기 하고 있어. 엄마 모셔. 그래야겠다. 똥 싸는 거야? 연병이 똥똥거리냐? 엄마를 지켜주네? 착하다. 하이. 오늘은 뭘 하죠? 오늘은 안 할까 하는데 네, 비가 계속 와요. 그니까요. 오늘은 돈 제일 많이 쓰는 날. 우와. 일단 저희가 섬을 가는데 스피드보트를 타고 섬을 들어간대요. 엄마 약 먹었어? 어 하나를 먹었어. 오케이. 아빠도 먹었어? 아빠도 안먹었어. 약간 방심하면 이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 하나 둘 셋 통통해. 다들 이러잖아요. 더 돈 내고 스피드보트를 했는데 매연 냄새 이런 게 있어가지고 멀미. 페르 세일링? 저거 혼자식 하나? 그럴까? 날 무서워? 야, 해병대잖아. 그놈 해병대? 그놈의 해병대, 진짜. 우리 엄마도 안 무서워해. 여기자면은 해병대 마누라. 선크림을 안 발랐다 그래가지고 얼굴 전체 선크림 분무 형에 처한다. 손이 많이 가요. 스스로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아우, 저 김이 봐, 김이. 이거 어떡해. 아니, 이거 우리 배우 뭐 이거 뭐 해준다며. 아니, 해줘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 관리를 안 하니까 지금 근데 수영도 안 가져. 김 아빠 그러지 말고 모자. 엄마 선크림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남겨줘야 돼. 아니 내 선셋틱이 망가지고 있어. 도착. 오늘 돈 제일 많이 쓰는 날이요. 오늘 돈 제일 많이 쓰는 날이야. 잘 즐겨. 그러니까 땡큐. 땡큐 아니야. 다 엄마 아빠 돈이야. 아 그래? 노 땡큐. 노 땡큐. 아빠 무겁지? 나 하나 줘. 나는 뭐 할지 아는 게 없으니까 짐꾼이나 하려고. 그래. 야 여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물 너무 깨끗해. 그치? 물. 와 야자수도 너무 예뻐. 내가 아까 저기 있을 때 어떤 아가씨들 두 명한테 좀 잘난 척했어. 어떤 잘난 척했어? 아니 여기 보니까 다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오 이상하대. 그래서. 아빠가 먼저 말한 거야? 어.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안 물어.
빌리길래 라이터 빌려서? 그래서 한마디 했지. 지금요 우리 한국만 비행기가 열렸고요. 네. 일본, 중국 있는 다 막혔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어제 택시에서 저희가 이걸 들었거든요. 러시아 사람들도 여기 많이 왔는데 비행편이 없어서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 상인들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라고 했어. 그랬더니 오 동의한대. 아빠는 그걸 왜 말해준 거야? 그냥 말해주고 싶었어. 아니 궁금해하니까. 왜 한국 사람만 있냐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궁금증을 강요한 다음에 답도 알려줘. 군함까지 나가려다가 진도 나가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갔어. 다음에 보면 또 군함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다음에 to be continue. 아빠 핵 인싸네. 진짜 아빠 핵 인싸다. 나는 그렇게 말이 좀 꼬러. 좀 좋은 말이냐? 어. 이게 물 색깔 대박이야. 거기 있어 거기. 페르셀링 기대된다. 근데 할지 말지 고민은 다행이다. 이렇게 앉는 거야? 이게 맞아? 이거 맞아? 어, 이거 맞아요? 괜찮아요. 파이팅! 아니 고프로를 주려다가 워낙 엄마를 못 믿겠어서 안 줬어요. 엄마 아빠 진짜 인생 즐긴다. 60살 다 돼서 저거 할 줄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인생 계획이 없었겠지? 아저씨가 너한테 플러팅했어? 나한테 방금 사랑해 이랬어. 그리고 탈 때도 나한테 어 How are you? 이렇게 하고 호수 언니한테 안 했어. 안 했지? 어떡하나. 인기가 많아서 약간 어떡하나. 사이판에서 통하나? 그러네. 사이판에 눌러 앉아야 되나? 눌러 앉아. 엄마 아빠도 약간 말년 운이 좋다. 그러니까 말려. 엄마 60살 다 돼서 패러셀링 할 줄 알았어? 앞으로 선생님만 이제 하늘 날자 그러면은 가능한 한 우리 거절하자. 왜? 별로였어? 아니 얘는 우리 우주에다 놔두고 지만 지고 온다는 사기야. 우주장. 옛날에 뭐 우주여행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주여행 너무 가고 싶잖아. 어쩌고저쩌고 하더만 우주여행 가서 아빠는 그냥 우주에 놓고 자기만 온대. 신종 우주장이라고 들어봤지. 그게 흉년. 그 의도가 아니었단 말이야. 불효년. 어떻게 뭐 돌아오냐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다 거기에 있고 안 돌아오면 되지 이랬어 내가. 근데 그것도 좋은 삶의 마감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뭐 그치? 솔직히 우주장 하려면 돈 좀 들잖아. 그러니까 그래 일론 머스크 아니 못 가? 조금 든 정도가 아니지. 마지막 재산을 우주여행으로 딱 탕진하고 거기서 그렇지. 생을 마감하는 것. 그렇지 그럴 것 같아. 응. 엄마랑 세화 어우 좋네 카메라맨. 일을 안 해도 돼요? 이거 돗자리가 아니라 약간 그거 부직포 자른 것 같은데? 고기 심어주세요. 진짜 잘 되는다고 뭐야? 어머 우리 손님 나갈 때 기다린다 와라. 뭐야 기다려. 아니 우리만 기다린 줄 알았지. 어머 너무 잘 되는다. 고기야 왜 그렇게 웃고 있어? 좋아. 금세 우리를 변신했네. 금세 우리를 변신했어. 얘 이제 그냥 우리 까먹은 것 같아. 또 만나면 건강이 너무 좋아해. 자 걸으세요. 걸으세요. 자 계속 됩니다 사진 촬영은. 투원 투원 계속 찍는 거예요. 장르가 역시 PD 짬바가 있어요. 이제 그만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피커니까 그리고 스나플 마스크 여기 붙이세요. 전문가 같아. 빼지 말고 뺄 필요 없고 그냥 줄에 껴. 아니 그게가 아니야. 언니가 해주면 안 돼? 안 돼 이거 스스로 배워야 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돼. 이쪽으로 꽉 끼웠구만. 그래 그렇게 하라고 보니까. 이제 한번 스토클링 해봐요. 세아 네 말 하나도 안 들려. 운동하지 않아? 멘트죠. 이건 제육, 이거는 불고기, 김도 줘요. 그리고 코코넛 스무디, 망고 스무디. 이것은 얼마? 13불, 15,000원짜리 도시락. 황금 도시락, 황금 도시락. 야, 15,000원이라니까 갑자기. 먹겠습니다. 여기는 안내방송까지 한국어로 나오는 마나다 코리아 세미니. 사이판이 진짜 정말 해외여행 초심자들한테 좋겠다. 애기들이랑 오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아빠 여기 어떤 거 같아? 좋아요. 지상 천국이 없어요. 먹어.
아빠는 은근히 물을 좋아해가지고 잘 노는 것 같아. 아빠 물 진짜 좋아해. 아빠 수영도 잘하고. 엄마가 나간다 그래가지고 따라 나갈 줄 알았는데 아빠는 더 논대. 엄마는 나가자 한 이유가 엄마 혼자 숨기면서 없어. 놀라보자 미안해. 아 그래? 그래도 아빠 급하다. 놀 사람은 놀아야지. 맞아. 근데 진정한 A급의 자질을 내가 언제든지 들이밀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 우리는 막 이러면 안 돼. 진정한 A급이 안 돼. 아 똥 맞았어. 똥. 항상 이제 착한 일 좀 해라. 오죽하면 새가 똥을 퍼질러 싸졌냐. 아니 어떻게 이 큰 세상에서 난 내 옷에 싸냐? 똥 싸는 거야? 언제 똥똥거리냐? 물 언제 오늘?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이미 호핑 투어를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오후에 호핑 투어를 갑니다. 살짝 지금 다크서클 내려온 것 같지 않아요? 기상 이슈로 혹시 호핑 투어 취소 안 되나 잠깐 상상했어. 아빠 네. 잘할 수 있어? 내가 왕년에 어부였다. 아빠 너무 멋있다. 근데 여기 내가? 어 뭘 하든지 그거에 맞는 복장이 중요해. 이거는 만능 복장이네. 이게 전 만능이야. 스노클링 복장도 되고 낚시 복장도 되고. 먼저 이거 빼고요. 네 빼고요. 젓가락 여기요. 엄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마리 잡고 싶은 소원이야. 왜 갑자기 또 비가 와가지고 이거 재난여행 불효여행 아니야? 이거 봐. 아 추워. 저기 1층에 가서 자고 있고요. 끈기 있게 서포트하겠습니다. 우와 아빠 물고기 잡았어 드디어. 자 존버는 승리하네. 뭔가 바삭바삭 하길래 바로 닦아챘지요. 너무 적다 이거. 이거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오 이거 독 없어요? 오 잠깐만 잠깐만 또 조심해라. 야 그냥 잡아 임마. 아 이렇게 안 물어? 야 저 항아리에 빠쳐. 끝나기 정말 30초 전에 오, 잡았어. 역시 잘했어. 그, 조그만 거지만 여기 고기 씨가 좀 적네. 아, 엄마 근데 아직 자고 있어? 최고야? 원장님, 이건 네. 노동법 위반 아닙니까? 지금 노동 좀 단합대회인데 무슨 소리예요? 단합대회도 근무 시간을 지켜야죠. 사장님 밥은 잘 주잖아요. 밥을 잘 주는 동동한이 완전히 사육. 사육시켜서 살찌기 위해서 활동력 떨어져서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거네? 투쟁력을 약화시키네. 아유. 좀 주세요. 맥주랑 소주만 좀 달라보세요. 아빠가 가서 소주 좀 주세요. 소주 프리즈 하면 돼. 쫄병이 좀 가면 안 된다 이거지. 쫄병. 맛있어. 아, 내가 가져올게. 소주랑 잔이랑 젓가락이랑. 이렇게 봤어. 짠. 그래 나 이리로 안간다. 다시 간다지. 짠. 조장이도 나와도 돼. 맥주 안 가고 짜느냐? 세계 평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유로 술을 마셔.
됐어. 1대1. 라면! 라면도 있대. 오! 갔다 오자. 갈배부 신선 라면 가져올게. 아, 이 마을. 나 좀 바쁘잖아. 솔직히 너는. 언니 갔다 와. 나 지금. 너무 심하라고 진짜 못하지. 어, 나도 심하래. 엄마 나 그래. 뭐가? 나도래. 알았어. 내가 먹었던. 나는 뭐? 지금 같은 거 잘 챙기잖아. 막내가 했지. 최고의 동생이야. 그렇지. 술 잘잘 흘리면서. 그래. 비에 젖으나 바닷물에 젖으나 술에 젖으나 똑같아. 노숙 엔딩. 우리 오늘부터 여권은 네가 보관해. 왜? 몰래 엄마 아빠 몰래 여권으로 해가지고 해. 이거 출국 준비하느라고 고생하니까 당당하게 해 이제. 왜 따로 놀아 이렇게. 뽀뽀. 길게 하세요. 길게. 길게 못해요. 빨리 해주세요.